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선점하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선점하면 서울, 부산 선거 이길 수 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4.15 총선에서도 결국은 코로나 승리도 있었지만 재난지원금의 영향이 컸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 당시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받는다고 할 때, 언제 나와, 언제 나와 하면서 여기저기서, 나 진짜 100만 원 나왔네 하면서 뭐 소고기를 먹었다. 오랜만에 뭐 아이들 옷을 사줬다.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제기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그 당시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국민의당이 방해할 때 어떤 논리였죠? 조중동과 국민의힘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할 때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그 당시에 황교안이었어요. 황교안이에요. 황교안이가 줄 바에 다 주자라는 실언을 해버려요. 줄 바에 다 주자. 민주당은 처음에 선별적 복지 방향 가다가 황교안이가 황초짜가 그럴 바엔 전 국민에게 다 지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라고 했다가 땡큐지. 그 당시에 국민의 잣 당대표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라고 하면 이미 합의가 된거 아니야? 그래서 얼씨구나 하면서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때 조중동은 역시 황초짜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럼 왜 전국민 이거를 왜 민주당의 선점이 중요하냐? 국민의힘이 치고 나오면 안 돼요. 국민의힘이 상상하기도 여러분들 굉장히 너무 소름 끼치죠. 만약에 국민의힘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근데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선별적 복지를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으로 하자. 망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 모락모락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 게 뭐냐? 이게 왜 그러냐? 전국민 재난지원금, 뭐, 4인 가족 100만 원에서 더 어려움이 장기화가 됐기 때문에 4인 가족 기준 뭐, 200만 원을 지급한다든가. 거기에 플러스 전국민 백신 접종. 요거 하면 끝납니다, 선거. 전 국민 백신 접종 플러스 전 국민 선거 지원금. 그쵸? 그럴 때 이제 조중동과 국민의힘이 뭐라고 비판하냐? 나라 곳간이 거덜나고 국가 부채가 뭐라 그래도 얘기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전 국민에게 100만 원, 200만 원 나눠준다는데 1인당, 응? 나라 곳간 생각할 것 같아요? 명분 없는 반대가 되는 거야. 잘 들어보시면, 나라 곳간 생각하면서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밉겠어. 요거 국민의힘만 아니면 우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받고 전 국민,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 이게 민주당이 이거를 굉장히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생각을 해봐요. 겉으로는, 주호영 같은 애들 김종인 나왔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포퓰리즘이라고 봐요. 이거는 문재인이 선거용이라고 봐요. 아무리 선거용이라도 국민들이 한번 돈 맛을 봤어. 국민들이 한번 돈을 백진우 재난지원금을 받아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야, 국가가 내가 낸 세금에 보람이 있구나. 그렇죠? 내가 낸 세금에 보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욕하는 거지, 전 국민에게 돈을 안아주자고 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쵸? 진짜라니까요? 이게, 나라 곳간이 어쩌니 선거 도구로 악용하니 비판만 해도, 국민의힘에서는 이 선점을 뺏겼기 때문에, 야, 이거 반대만은 할 수는 없구나.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거는, 겉으로는 조중동과 국민의힘이 비판을 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돈을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경우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왜 선별적 지원을 왜 제가 반대를 하냐면, 선별적 복지는 내가 해당되는지, 내가 안 해당되는지, 먼저, 진짜 어려운 사람은요, 그런 자체를 신청을 안 해요. 자포자기한 사람들에게 100만 원, 200만 원이 그러니까 이미 나는 파산을 했고 도산이 났는데 지금 재난지원금 100만 원, 200만 원 받으려고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그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내가 100만원 받고, 100만원 받으려고 이미 나는 자포자기 상태고, 우리 자영업은 망했는데, 여기저기서 100만원, 200만원 받으려고 여기서 뛰어다닌 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전 국민 지원해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 이거라도 받아야지가 돼요. 사람들이 자포자기가 하면, 아유, 나는 해당 안 되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나는 해당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0%가 돼요. 왜? 저번에도 선별적으로 할 땐 못 받았으니까. 아직도 2차 선별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왜? 중소벤처기업부나 우리 그 정부에서 분산 작업에 힘이 더 드는 거야. 아직도 3만 명이 2차 재난지원금을 못 받고 있대요. 왜 그러냐? 분리 작업을 완수하지 못했대요. 분리 작업을 하는데 더 많은 인력과 어떤 돈이 드는데, 이럴 바에는 전 국민의 재난지원금을 민주당에서 과감하게 집행을 하고, 그쵸? 추가,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러면 사람들이, 전 국민화 그랬으니까, 아, 신청만 하면 받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다들 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선별적 지원은요, 어떤 악영향이 있냐면, 돈 받은 사람들과 안 받은 사람들 간에 어떤 그 시너지 효과가 없어요. 그냥 돈 받은 사람들은 월세 급한 거 내기 바빠요. 그런데 돈 받을 땐 좋지만 뒤돌아서면 또 암흑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받게 되면, 보편적 지급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소비로 이어져요. 진짜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는요, 시민들이 지갑을 열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지역 화폐로 나눠주면 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지역 화폐로 나눠주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갑을 열게 되는 거예요. 지갑을 열고 집에만 있던 시민들이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나가서 재난지원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그게 소비로 이어지면 자영업자들이 더 일석이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경기도, 서울 각 지역의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주면 그게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말 민주당이 선점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 이걸 주장하는 게 이재명 지사예요. 누구는 사면 얘기할 때 이재명 지사가 믿거나 좋거나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행정을 하는 잘해. 잘하는 건 잘한다고 얘기해줘야 돼. 이낙연과 이재명, 저는 제 두 눈에는 대권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잘하는 건 응원해줘야죠. 응? 저는 이낙연, 이재명 둘 다 소중하고 제 눈에는 그러나 대권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아니 전 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 지역 앞에 발행해야 된다. 잘하는 건 잘한다고 얘기해줘야죠. 그렇죠? 내가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저는 이재명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저는 이재명에 대해서 제 방송 8년 동안 보는 사람들 알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든 이후부터는 저는 내 마음속에서 이재명 지운 지 오래예요. 늘 얘기했잖아.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드는 거 보고 나서 내 마음속에 지운 지 오래라고. 근데 잘하는 건 칭찬해줘야지. 그쵸? 잘하는 건 잘한다고 얘기해줘야지. 정말 행정 잘해요. 진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뭐가 어려운지를 알아요. 뭐가 어려운지 잘 알고 국민들이 정말 시원한 행정가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뭐 이재명 대통령 그런 얘기는 하지마. 지금은 문재인에게 집중해라. 문재인에게 집중해라. 이낙연도 아니고 이재명도 내 눈은 아니다. 오로지 문재인에게 집중해라. 여기서 또 오바해갖고, 오바해갖고 또 뭐 이재명 차기 대통령 시끄럽다. 문재인에게 집중해라. 그러나 잘하는 건 잘한다고 얘기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라. 진짜. 정세균 총리도 4차 필요하다면 한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쵸? 4차 재난지원금 필요하다면 한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요거 하나만 좀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국가 재정의 건전성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민생이에요. 국가 재정 건전성보다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것은 각 가정의 파괴를 막는 게 바로 국가의 할 일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국가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가계의 도산 파산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각 가정이 망하고 각 가정이 도산을 해버리면 사회적 공적 자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비용이 다시 국민들에게 넘기는 거예요. 응? 가계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힘이 발휘가 되는 거고 자영업이 다시 일어나야만 소비가 진작되고 응? 민주당 선점해라. 겉으로는 국가 곳간이 거덜났니 어? 포퓰리즘이니 선거용이니 얘기해도 내심 당혹스러운 것은 국민의힘이다. 안 그래요? 얼마나 국민의힘이 당혹스러워요. 야, 저것들 200만원씩 막 준다고 저거 난리치는데 저거 포퓰리즘으로 까! 야, 지금 포퓰리즘으로 깐다고 지금 4.15 총선 때 기억 안 나? 결국은 돈 받는 국민들이 돈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딨어. 어? 아, 그래도 까야 된다고, 파이어. 그러면 니들은 그냥 까이는 거야, 선거 때. 응? 이게 정말 이게 먼저 선점을 누가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 민주당에서 치고 나가야 돼요. 이런 거 과감하게. 과감하게 치고 나가고, 어?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민생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고, 어?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다시, 아. 아, 다시 뭔가 이게 기대심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선거로 이기는 거예요. 어? 그 선거로 이길 수밖에 없고 민주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선점하라. 그게 이기는 길이다. 코로나 백신 치료제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에 강한 남자다. 민주당 약하지 않다. 저는 꼭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악재는 저쪽에 더 많다. 악재는 저쪽에 더 많다. 앞으로 안철수 밖에서 시끄럽게 하고 있잖아. 안철수 완주해라. 예, 그런 얘기 해주고 싶습니다.